안녕하세요. 에버그린 페런의 써니입니다. 손 페런에서 배운 제8강 오버스커트를 컴피로 페런으로 뜨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런을 뜨기에 앞서 이번 시간에는 메뉴에 있는 낫지와 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낫지 사이즈.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낫지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Change All 낫지 타입. T 낫지, Out 낫지, V 낫지, Double T 낫지, Double Out 낫지. 낫지가 서로 다른데 모든 패런을 같은 낫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Out 낫지로 낫지 사이즈 8분의 3인치로 하시고 Use as style file default에 클릭, 그런 다음 OK를 하면은 모든 낫지가 아웃 낫지로 체인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위치 낫지 타입. 특정 낫지 그룹을 다른 종류의 낫지로 바꿀 때 사용합니다. 스타일 디폴트 낫지 세팅스. 현재 스타일렛을 기본 낫지를 정할 때 사용합니다. 시스템 디폴트 낫지 세팅스. 모든 스타일렛을 기본 낫지를 정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플레러 아웃 낫지 오어 브이 낫지 쉐입. 쉐입 낫지의 모양을 조금 작게 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낫지 크기를 8분의 3으로 했는데 지금의 낫지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할때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조금 작게 낫지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Set 더블 낫지 갭 포 스타일. 더블 낫지 사이의 간격을 정할 때 사용합니다. 커스터마이즈 심 사이즈. 커스터마이즈 낫지 사이즈. 별도로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를 여기에 입력하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심 코너 or 엣지 타입. 모든 스타일의 기본으로 쓸심 코너의 각도와 시접 너치를 정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스타틸 익스텐션 앵글, 엔드 엣지 익스텐션 앵글로 셋업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버스커트를 떠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블락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은 스펙에 맞게 길이와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7을 눌러서 사이즈를 체크해 주시고 랭스 키워주시고 바롬 오프닝 스펙에 맞게 고쳐주시고 그런 다음 브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을 카피해서 불운을 떠보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을 그리면 되겠는데, 이번 시간에 만들 디자인은 오버스커트가 되겠습니다. 오버스커트는 서로 겹친 스커트라 할수 있는데, 랩스커트는 비대칭이고, 오버스커트는 대칭으로 겹쳐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패런을 한 피스만 떠도 되고, 피스를 적을 때 페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버스커트를 뜰 때는 버튼의 크기만큼 익스텐션을 더해주고, 그런 다음 베이싱으로 처리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툴은 언폴드 베이싱이 되겠는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툴을 가져와 주시고, 제일 먼저 선을 드래그, 그런 다음 숫자를 타입해 주시고, 바로 오프닝 끝 포인트에서 센터 프론 끝 포인트로 연결. 익스텐션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페이싱을 떠보겠습니다. 페이싱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여기서는 퓨징이 필요 없이 셀프 원단으로 두번 말아박는 페이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을 드래그 2.5 타입. 그런 다음에 연결. 2반 페이싱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센터 프론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툴은 라인 세그먼트 툴바에 있는 얼라인 세그먼트 툴. 이 툴을 가지고 오셔서 센터 프론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프트 잡고 드래그. 그런 다음 끝 포인트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겠는데, 이때 시프트를 눌러서 내려주시면 일직선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포인트를 지워주시고, 이 선도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을 주겠습니다. 허리 부분 8분의 30, 사이드 반인치, 단분 1인치, 낫지를 주겠습니다. N1을 타입해서 단분 낫지 주시고, 그런 다음 익스텐션 부분의 낫지, 센터 프론의 낫지, 백 부분에 투낫지를 주겠습니다. 0.25 N1을 타입해서 센터 100에서 가까운 선위에 클릭. 그러면 낫지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백은 폴드 표시해 주시고, 피스를 입력하겠습니다. 백 미러 프론은 헤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8강 오버스커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버그린 패런의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